마지막 김용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가 군대 간 동생을 너무 보고파가지고 그리고 면회를 안 가더라고. 건물을 당하고. 근데 면회는 안 가. 최영 씨 오빠가 이 근처에서 부생을 했다면서요? 대장님. 오빠라는 사람은 그냥 뭐. 오빠라는 사람. 말년 생일에. 아, 근데 너무 뽀얀 거예요. 동기들이라던가. 아무도 안 나왔던데요. 아무도 안 나왔... 내 동생은 부끄럽거든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뒤로 먼저 체험해보고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영상 잘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왔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주의하실 점은 절대 뛰지 마세요. 지금 현재 시간 1시 12분이고요 가시죠. 렛츠고.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열심히 또 걷다보면 불꽃 드립이 나오겠죠? 그 바래봅니다 한번. 와. 여기 앉아서 이제 풍경을 감상하는 거죠? 물 색깔 봐요. 잠깐만. 오 예. 잠깐만 발발발발. 이 정도쯤이야. 와 진짜 멋지다. 한탄강 협곡 수지 절벽에 부양 잔도 루타의 전망대등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로 잔도길을 조성했습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소요되는 걸로 보행로가 그냥 평평한 길이 아니라 산악지형을 연결했기 때문에 좀 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연장 이뤄서 침터에 10개 정도 이동했어요. 한탄강의 숨은 비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좋은 추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선돌교네요. 도시 흔들리는 곳. 작은 샘이 이렇게 떨어지는 왕리 샘이 생각나네요. 왕리 샘님 고맙습니다. 항상 댓글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곳은 주상절리인데요. 지금 만두로 먹었습니다. 중간중간 화장실도 있고요. 와, 오 거기 배경 진짜 멋있어요. 제가 있기 때문이죠. 배경이요. 걷기 올라와서 거기로 딱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와! 여기다 조명 깔아 놓으면 되게 예쁘겠네요. 산천어 축제처럼. 래프팅 해 보셨어요? 아니, 해 보진 않았습니다. 깐풍기시니까. 무적 해변. 몇 기시라고요? 깐풍기요. 몇 기시죠? 깐풍기요.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좋아. 그래 오르기 전에 걷기 좋게 잘 돼있다 보니 거의 등산이랑 가까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현재 시간 3시 18분 만보 찍었습니다. 라면 2만보짜리야. 뭐라고요? 한탄강 주상절리길 완주. 오늘은 어떠셨나요? 이런 힘든 데만 자꾸 데리고 오지 마세요. 한탄강 주상절리길 아직 뛰어가셨고 연이 뛰어가셨고 생각이 많으실 때 혼자 오셔서 걸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절벽길이다